시장 흐름에 따르는 강세 종목을 매수하라. 이 제목으로 같이 12시까지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시장 지금은 뭐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 제가 이제 이거는 가치 투자로 가니까 사람들은 이게 돈을 못 버는 거로 생각하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많이 차이 날 겁니다. 예, 시장이 좀 빠른 속도로 올라오기 때문에 단타하고 차이가 아마 엄청나게 차이 날 거예요. 지금은 힘들었지만 빠른 속도로 올라와서 저는 뭐 이걸 계속해서 가고 있으니까요. 자, 시장 상황은 어떻게 갔냐 같이 먼저 보고요. 오늘도 역시 신고가 행진을 가고 있습니다. 멋있죠? 자, 여러분 수익이 얼마나 커졌을까 잠시 후에 보기로 하고요. 일단 미국이 일단 미중 북한이 더 배우님도 어서 오시고요. 3차 정상회담 2-3주 내에 실무 협상에 돌입한다고 해서 11월 부산 아세안 회의에서 만날 가능성이 높다. 예, 핵폐기가 과연 어디 정도 까질까? 이것이 아마 당분간 그 대북 테마주에 대한 투자 유효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아마 중요한 저기로 갈 것 같아요. 어제 폭락했다가 오늘 또 시뻘겋게 올라오니까 조정할 때가 됐다고 저는 그랬습니다. 우리 유리원들한테 수박사랑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런데 다 도망갔죠? 예. 어떻게 됐나요? 아무 상관 없습니다. 맨날 팔고 살고 했다가 수익만 놓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바이오 신라젠 이어서, 그 다음 코롱티 시즌, 아울러 헬릭스미카 스미스까지 임상 3상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투자자들이 멘붕에 빠졌죠. 참, 신라젠도 역시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 유론도 다른 방에서 이걸 사갖고 왔단 말이에요, 여기서요. 이게 고점이 이거 상한가를 갔는데, 고점에서 여기서 자꾸 추천을 해요. 사갖고 들어왔어요. 그, 들고 있다가, 그죠? 장기 보유한다고 들고 있다가 여기 와서 이거 임상 실패. 제가 3분의 1씩 여기 왔는데 제 방에 왔을 때가 여기거든요. 제가 3분의 1씩 잘라라. 제 말 안 듣고 주춤주춤 하다가 결국은 이걸 맞으니까 여기서 잘라버렸는데 이게 어떻게 손실이 났어요? 어마어마하게 손실 터진 거예요. 그럼 템플턴이 여기서 추천하실까요? 절대 안 하죠. 이게 여기서부터 얼마나 많이 간 건데 이미 주도주로 갔으니까 끝났다. 마지막 상한, 프로테님도 어서 오세요. 마지막 상하니까 끝났다. 그런데 이걸 여기서 사갖고 들어온다고요, 제 방에. 그게 어떻게 해요, 이거. 3분의 1씩 잘라라 하면 못 잘랐어요. 결국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상한가 두 방 맞고 그 다음에 손절해버렸으니 돈이 얼마나 날라갔습니까? 지금 안타까워요. 참, 이게 왜 여기서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을 매수시켜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그러면 제가 추천했으면 제가 책임이 됐죠. 그죠? 제가 추천을 안 했거든요. 그죠? 문제는 여기서 추천해서 더 간다고 30만원 간다고 이거 사가지고 완전 얻어 터지고 나오고요. 이 참 문제인 거예요, 진짜로. 신라젠이 그랬죠. 또 뭐죠? 이번에 HLB도 또 실패했다고 또. HLB, 얘도 지금 실적이, 그, 뭐죠, 리보세라니. 어쨌든, 이번에 29일 날, 저기서 발표하나요? 바로셀러나. 그죠? 그 다음에 HLB도 그렇고, 또 뭐죠, 이번에 헬릭 스미스. 자, 헬릭 스미스 하한깔 두 방으로 오늘 좀 풀리는 것 같은데요. 자, 한번, 얘는 다시 실험의 3상에 다시 들어간다. 그러면서, 외인하고 기관은 오히려 사는 것 같아요. 예, 기관이 7만 9천 주를 샀죠. 또 2만 주를 샀습니다. 자, 얘는 업력이 상당한데도, 그죠? 대주주의 지분도 있어요. 대주주의 지분이 있어서 이걸 이때 샀으면 엄청나게 했는데요. 좀 다르죠.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가 어떻게 해요? 다 팔고, 예? 1,000억을 갖다 챙기고 지분이 작죠. 이제 한번 보세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자, 지분이 문은상 씨가 대표인데 얼마요? 5%뿐이 없어요. 주식은 얼마죠? 실제 상장 주식은 얼마요? 예, 7천만 주입니다. 그럼 어째 350만 주뿐이 없어요. 다 팔아먹은 거죠? 그런데 헬릭 스미스는 다르죠? 헬릭 스미스는 2만, 뭐죠? 상장 주에 2천만 주입니다. 2천만 주.
그런데 10%는 200만 주를 들고 있죠. 자녀도 들고 있는 것 같던데? 볼까요? 예, 친인척들이 이렇게 들고 있죠, 또. 1.78%. 입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네이처셀도 장난쳤죠? 그 다음에 또 뭐죠? 신라젠, HLB는 지분이 얼마나 되나? 이런 것들 여러분이 지금 볼줄 알아야 돼요. 이런 걸안 보고 투자하다 보니까, 이거 그냥, 테마만 나오면 좋아가지고 그냥 바이어 주고 미쳐가지고 다 여기 돈 올인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비중을 지키는 거. 진양권 여기 대표이사가 10% 들고 있습니다. 계열사 임원들이 2.36, 1.41. 그죠? 자, 만약에 안 좋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들고 있을까요? 이런 걸 여러분이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어쨌든 이 바이오 종목으로 인해서 굉장히 개인 투자자들은 멘붕에 빠졌고요. 그죠? 일단 임상 3상 결과가 29일 날 발표한다는데 HLB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릅니다. 세 번째, 현대차 그룹이 지난번에 앱티브 자율주행차의 합작 법인의 50대 50을 지분 구조로 2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2022년에 자율주행 플랫폼 상용화를 이어서 2024년에 운전자 없이 운행 가능한 자율자동차를 상용화를 당초 26년에 끝낸다고 그랬거든요. 지난번에 그 현대모비스 충주 공장에서 그 수소경제 앱을 발표하면서 2026년인데 이번에 앱티브를 갖다가 뭐죠? 합작 투자를 하면서 이제 이런 일을 벌여서 앞당겼습니다. 그러면 가는 놈이 누굴까? 자, 주도주로 가는 놈이 지금 누굴까? 우리 의원들은 끊임없이 얘기했는데, 자, 현대모비스가 상당히 좋습니다. 관심 가져야 됩니다. 자, 기아차가 그럼 어떻게 나가나요? 박스 돌파했을 거예요. 기아차. 예, 기아차가 어떻게 됐나요? 이제 박스 돌파했죠. 그동안에 오랫동안 박스를 넘지 못했던 것이 드디어 박스를 돌파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죠? 좋은 일이 벌어집니다. 거기다가 현대차가, 예, 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습니다. 현대차가 왜 좋을 수밖에 없느냐? 파업을 안 했잖아요. 파업의 효과가 얼마예요? 6천억입니다. 6천억. 6천억을 공짜로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파업했으면 6천억 날라갔죠. 매년 그죠? 하반기 여름에 파업을 해서 6천억씩 날라갔는데 이번에는 파업을 중단했기 때문에 6천억을 세이브된 거나 마찬가지니까 실적은 상당히 전보다 나아질 것으로 예측이 되죠. 여러분 어떻게 되냐고요? 그죠? 당연히 들고 가면 좋은 일이 벌어지겠죠. 아마 제가 볼 때는 여기가 아마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 여기서부터 계속 매수 들어간 거거든요. 끊임없이 매수했습니다. 끊임없이.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동차가 나가니까 어제 그 시장이 폭락하는데도 평화전공이 제가 원서 추천해줬죠? 또 사라. 이날입니다. 또 사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도 또 샀죠. 여기서도 사고요. 그죠? 여기서도 사고요. 이거 어떻게 됐어요? 어제 강하게 올라갔죠? 양이틀 동안에서 11% 먹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볼줄 알아야 되는데, 자, 그래서 IT가 나간다고 제가,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끊임없이 유튜브에서 알려준 게 뭐냐. 삼성전자 안 사도 된다. 삼성전자 사는 사람은 다 부자 되고, 다른 거 사는 사람은 가난해지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어요. 제가 IT, 삼성전자 안 사도 좋습니다. 삼성전자 팔아다. 이거 올라간다고 좋아하지요. 삼성전자 그러면 제 저점과 우리가 사고 있는 템플턴이 싣고 사고 있는 종목과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오늘 또 난리가 났네. 예. 자, 그러면 제 수익이 얼마나 됐을까? 과연 삼성전자가. 삼성전자만 얘기하면 사람들은 바글바글바글해요. 근데 저는 삼성전자 얘기 안 하거든요. 삼성전자 수익 얼마 났어요? 예. 지금 30%예요. 제가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기업을 사라고 그랬죠. 원희가 EPS를 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 났죠. 여기서 원희가 EPS 샀으면 얼마나 벌었을까요? 예?
벌었을까요? 자그마치 72%입니다. 그럼 30% 볼래요? 72% 볼래요? 끊임없는 백테스트를 통해서 우리 유런들은 계속해서 샀습니다. 말을 안 해서 그래요. 우리 유런들이 수익 난걸 얘기를 안 해요, 잘. 그게 지금 뭐예요? 또 올라가서 삼성전자 사는 거 이거 사라고 계속 우리 유런들한테 얘기한 거. 사라. 더 좋은 일 벌어진다.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기관 외국인 쌍끌이 계속 산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수익 더 커졌죠.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런 걸 모르거든요,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는 엄청나게 돈 벌어서 그것을 여러분의 수익으로 주는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물론 그런 삼성전자 살면 망할까요? 절대 안 망하죠. 그렇지만 삼성전자보다 주식이 더 좋은 주식을 사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개인 투자자들은. 그 삼성전자 사면 더 많이 벌고 이런 거 사면 돈을 더 벌. 제가 실제로 2015년 12월에 주도주를 추천할 때 기업의 쌀을 사라고 얘기하면서 2015년 12월에 원익 IPS를 사줬습니다. 무료 방송하고 5일 차이로다가 5% 차이로다가 추천 나갔죠. 무료 방송에서도 나왔고 여기 어떻게 해요? 275% 가는 동안 삼성전자는 저점에서 165%뿐이 못 나갔고 하이닉스가 260% 정도 나갔고 얘는 275%가 나갔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갖고 삼성전자 사면 다 돈, 떼돈 벌고, 얘 사면 떼돈을 안 버는 거죠. 오히려 얘를 샀으면 주식수도 엄청나게 사서 돈을 훨씬 더 많이 벌었는데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안 하죠. 오늘은 뭐가 올라왔을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투자해서 어떤 걸 봐야 되는지,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를 알아요. 일단은 자율주행차가 이렇게 되면서 좋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죠. 그럼 자동차의 대장은 누굴까? 대장은 누굴까? 역시 현대모비스가 대장이 될 거고요. 두 번째가 이런 종목들이, 그죠? 오늘 나갔는지 모르겠는데요. 꾸준히 사서, 많이 올라갔습니다. 전문가님, 좋아요. 그죠? 계속해서 사서 나가면서 오늘도 또 나가죠? 그죠? 이런 것이 여러분이 수익을 확대시켜준다는 거예요. 오늘은 쟤는 왜 떨어지냐? 혼자만 떨어지고 있네. 그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러면 IT가 간다고 그랬으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면 그 IT 관련주, 꿀벌이님도 어서 오세요. IT 관련주 누가 올라갈까요? 그죠? 또, 현대차, 이거 신경 많이 써야 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삼성 디스플레이가 아산 탕정에다 13조 투자로 하면서 생산 라인을 뭘로요? QD OLED로다가 완전히 교체할 계획이다. BOE, 중국 기업이죠. BOE를 포함한 중국의 LCD 생산 라인의 증가로 수익성이 악화되니까 주력 생산을 바꾸겠다는 야심을 가진 거예요, 삼성전자가. 그러면 거기에 관련주들이 빨리 올라갈 거잖아요. 어디다 납품하는?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기업이요. 그게 원익 IPS잖아요. 올레드를 들고 있잖아요. 우리 유전들은 사가지고 그냥, 그죠? FAS, 오늘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SFA, 오늘 올라갔나요? 이놈도 가고 있고, 또 누가 가고 있어요? AP 시스템도 어제도, 그죠? 어제 폭락장에도 나는 그런 거 아는 바 없어. 이게 바로 여러분이 봐야 될 펀더멘털이고요. 돈을 잘 버는 기업을 매수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가만히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서 종목이 나가는데 그런 거는 하나도 못 사보고요. 저 밑에 있는 거 이상하게 무서워. 급등 나온다고 부실 종목 사가지고 그저 한 번씩 그것도 터지고 그러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까먹는데 열심히 하는 거죠. 돼지열병 어떻게 됐나요? 파주 연천에서 김포 인천 강화까지 지금 확신이 되면서 돼지고기 수고기 사료주들이 급등 나갔죠. 오늘은 뭐죠? 백광 소재가 어떻게 됐나요? 자, 매물대 가서 지금 딱 서가지고 못 나가고 있네요. 그러니까 사료 종목들이 또 나갔죠. 그죠? 아직은 당분간은 안 끝날 것으로 봐서, 그죠? 잘 이용해서 여러분이
챙겨서 나오시고요. 가장 이번에 핵심이 됐던 것은 우리은행이에요. 48명이 투자한 83억이 넉달 만에 다 날렸어요. 오늘도 자기 아버지가 아들 동생 결혼식 비용하고 노후 자금을 4억을 갖다가 우리은행에 투자했는데 오늘 참 난리가 난게 980만 원이가 남았다나? 맞나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얼마 남았다고 그러더라? 예. 네. 그래서 그 우리은행 앞에 가서 피켓 들고, 그 피켓 들고 있으면 뭐예요? 소송을 해야죠. 그죠? 보통 나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 투자할 때는 무슨 일을 벌이죠? 원금은 보장되는 거. 그죠? 원금은 보장이 안 되면 투자하나요? 넉달 만에 768만 원 남았다네요. DLF 투자했다가. 모르는 상품 어떻게 해요? 투자하지 말라. 제가 그랬잖아요. 모르는 상품 투자하지 말라. 아, 여러분이 이런 거안 하고, 그죠? 어디다가요? 혹시 이거 투자해서 손실 보신 분 있으면 5번 한번 눌러보시고요. 예? 그냥 좋은 주식 사놓고 그냥 있으면요. 별일 없어요. 근데 이런 거, 그죠? 은행에서 추천하는 종목 샀다가 완전히 그냥 박살나요. 그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요. 왜 그런 투자를 해요? 좋은 종목 사서, 그죠? 어떤 일을 벌리냐? 제가 오늘 여기 온 사람을 위해서 팁을 하나 드리고 싶다면, 우리 유련들은 사갖고 있으니까, 저는 이것을 사보면 어떨까? 욕심을 내지 말고, 이거. 지금 PBR이 5.51인데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지분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지분이 조덕수 사장님이 지금 15.92하고, 형이 14.98입니다. 국민연금이 8.8입니다. 그 다음에 매형이 6.8입니다. 미래에셋 자산 운용이 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얘만 있을 리는 없죠. 그죠? 그럼 이 지분이 총 얼마나 될까? 지분 분석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런 거 여러분이 해봐야 되는데, 안 해요? 지분 분석을 한번 가볼까요? 자, 운영사들이 미래에셋 자산 운용부터 전부 60만 8천주를 샀고 39만 4천주 살수 있습니다. 조덕수의 구인이 38%입니다. 국민연금이 8.71, 미래에셋 자산 운용이 5.04, 자사주 신탁이 0.02%를 들고 있습니다. 자, 38%에 46%, 그죠? 그러면 50% 정도 있다고 그러고 50%가 유통물량이죠? 그죠? 유통물량이. 자, 그럼 상장주에 2300만 주인데 1100만 주 정도가 유통물량입니다. 근데 아까 자산운용주 또 들고 있으니까 예, 1000만 주가 유통물량이라고 그러고 가진 문제가 없죠. 그럼 왜 이걸 사야 되느냐? 역발상으로 여러분이 보면 제가 우리 유론대한테 이거 얘기 안한 얘긴데 역발상으로 보면 지난번에 화해에 납품한다고 그래서 얘가 폭락을 시켰습니다. 그죠? 폭락을 시켰죠. 그런데 폭락을 시켰는데 무슨 일이 벌어질까, 얘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럼 이 기업이 더 좋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없다. 우리 이런한테 이건 얘기를 안한 얘긴데. 이제 남은 거는 뭐예요? 이만한 기술이 있기 때문에 화웨이에 납품하죠. 그럼 화웨이는 뭐예요? 중국에 5G 안 할까요? 대한민국에 5G 아직 안 끝났어요, 시설이. 그죠? 5G 장비주들이 그래서 나가는 거죠. 그러면 얘가 왜 그러냐면 중파가 아니고 단파란 말이에요, 단파. 5G는 단파이기 때문에 그 산을 못 넘어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기지국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얘들은 수혜를 많이 보는 거죠. 그래서 아직 안 끝나는 거예요, 주도주가. 4G LTE하고는 달라요. 아직도 그래서 5G 안 터진다고, 뭐, 몇 개월 만에 지금 우라통 터진다, 뭐, 이런 뉴스가 가끔씩 있죠? 아이, 뭐, 5G 뭐 해놓고 스마트폰까지 팔아 먹고서 터지지도 않고 말이지. 그왜 그러니까 그래요? 기지국이 더 설치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국도 5G를 하고, 우리나라가 2023년인가
6년인가요? 2028년인가? 또다시 6G로 나간다고요. 6G로 나가요. 그럼 이 종목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죠? 이 종목은 중국 5G를 하게 되면 얘는 납품을 더 많이 하겠죠? 그럼 수익이 더 좋아지겠죠? 주가는 더 하겠죠? 저는 모릅니다. 어디까지 갈지. 여러분이 상상해서, 그럼 또 여러분 또 여기다 대고서 몰빵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제발 분할 매수해서 가는 전략. 아, 우리 유리한테 뭐라 그러겠네.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한테, 이거 좋은 일. 물론 저는 우리 유리한 보고 이거 더 사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떨어지고 나서 올라왔대. 전문가님, 더 사도 될까요? 예, 사도 좋습니다. 사도 좋습니다. 그럼 이게 돈이요. 그럼 얘만 나가나요? 아직 5G 안 끝났다니까요. 이그 떨어지는 동안에도 얘네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세요. 에? 주도주를 매수하는 방법이 얘가 왜 이렇게 신고가를 나가서 이 엄청난 일을 벌리고 있어요? 엄청난 일을 벌리고 있죠? 오이 솔루션. 얘들 왜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걸안 사보니까 여러분들이 주도주를 모르고, 그죠? 예, 그죠? 이제 많이 올라가지 않은 서진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이 다 아직 안 끝났다는 거죠? 몰라요. 이런 것도 있나? 아직도 아직 멀었고, 얘네들은요. 그죠? 서진 시스템, 에이스테크, 그죠? 예, 파워로직스, 아니야, 뭐죠? 파워로직스만 아닌데. 여러분이 그러면 아직도 끝나지 않은 종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여러분이 상상을 해도 좋다. 자, 그래서 좋은 종목을 갖고 가는 방법을 갔을 때 여러분의 수익이 더 커진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자율자동차 당연히 신경 쓰이고. 그래서 넉달 만에 이 사람들이 지금 뭐 768만 원다 날려버리고요. 모르는 금융상품 여러분에서 그 은행 갔다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설명만 듣고 매수하면 안 됩니다. 오늘 또 뭐가 딱 나갔네요. 우리 유리원이 어제 제가 나간 종목이 뭐였나요? 재밌습니다. 오늘 뻥 나가나요? 예, 이렇게 매수 들어갔더니 이쁘게 올라가죠. 또 잘라 먹었을 거야. 우리 아우, 맛있게 올라갑니다. 어제 매수. 그죠? 어제 매수. 자, 이런 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종목이. 그 제방에서 단타 치면 돈이 더 벌리죠. 그죠? 그래서 단타는 뭐안 하라 그러는데 본인들이 몰래 단타를 해요. 그래서 수익률을 올리고 자기네들이. 이런 뭐예요? 좋은 종목을 들고 가면 이게 얼마나 좋은지 봐보세요. 이게 지금 벌써, 예, 벌써, 뭐야, 여기서 사고. 물론 여기서 산 사람들은 뭐 수익이 더 많지만, 어제 그저께 여기서 사서 지금 1, 2, 3, 세 번을 벌써 나갔어요. 잘라 먹나요? 더 가야 되겠죠? 그럼 얼마요? 아마 15%는 나갔지 않았나? 그죠? 14, 15% 나갔나요? 예. 11%, 14. 그러니 한14% 정도 나갔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여러분이 갔을 때 돈이 커진다는 거. 지금 시장은 상승장으로 가기 때문에요. 그죠? 지금 상승장으로 가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매수하고 그냥 이렇게 있어야 돼요. 뭘 잘라요. 자르면 수익이 쪼그라드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사고 들어간 건데요. 지금 얼마예요? 얼마예요? 벌써 42%예요. 뭘 잘라 먹어요? 예? 42% 먹을래요? 이거 올라갔다 떨어졌다고 아우성 쳐도 42% 나가고 있는데, 잘라 먹어봤자 뭔몇푼 먹을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런 방법은 안 해요, 전부 다. 지금 시장이 상승할 때는요, 가만히 들고 가는 게 배터지게 먹는 거예요. 그죠? 그걸 안 해서. 그래서 뭐라 그런다? 어떤 식이 벌어질려나? RFHC도 오늘도 강하게 올라가는데, 난리가 났다. 아이고, 저거. 자, 요즘에 이제 뭐, 잠깐만요. 자, 그러면서 또 나가고요. 저,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일본 수출 규제는 오늘 종목들은 오늘 쉬고 있는데요. 어제 좀 떨어뜨려 놓고 오늘은 전부 다좀 쉬고 있는데 경인양행만 나갔네요. 워낙 뭐 실적이 좋은 기업이니까 북산화 가는 종목들 얘가 오늘 동진세미캠은 원래 신나게 나갔죠. 어제도 나갔죠. 떨어질 때. 그죠? 어제도 나갔잖아요. 이 떨어지는 장에도 굉장히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걸 들고 있어야 되는데 당연히 오늘 또 매물대가 왔으니까 또 쉬는 거죠. 그럼 내일 또 매물 소화되면 또 나가겠죠. 그죠? 이미 벌써 박스를 돌파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박스를 돌파하고 나간 거죠. 또 사라. 여기서부터 산 거죠. 예, 7월 1일 날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해서 계속해서 들고 가고 있습니다. 수익이 벌써 얼마 났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팔았나요? 안 팔았습니다. 이것을 가는 방법이에요. 뭘 팔아요? 그 이거 몇푼 먹게다 100만 원씩 본다고요? 예. 아니면 하루에 10만 원씩 본다고요? 가만히 있으면요 돈이 얼마예요? 지금 수익이요. 이렇게 가야 여러분이 수익이 커지는 거예요. 그죠? 이게 가치 투자라는 거예요. 가치가 저평가됐으니까 아직도 40% 나가 있단 말이에요, 벌써요. 그래서 제 방에서 공부하면서도 어디 가서 사야 할줄 알아요? 단타방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이거 급등 나가잖아요. 그 다음날 또 올라가면 여기 가서 사요. 왜 사죠? 또 나갈 것 같으니까. 추격 매수하세요. 있는 대로 질르세요. 여기가 들어가죠. 분명히 여기 들어간다고요. 여기도 올라가면 들어가고요. 그렇게 공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사야지. 깎아주는데 굳이 여기 가서 사요. 그리고 이제 대답하고 물어보면 제가 몰래 질렀습니다. 더갈것 같으니까요. 단타방은 이걸 오늘 먹고 오늘 자르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지만 중장기 투자는 이렇게 들어가면 여러분 다 실패해요. 왜 여기 가서 사냐고요? 제가 정원사랑님도 어서 오시고요. 우리 방에서 와가지고 공부하다가 단타방에서 공부하다가 여기 와가지고 여기 가서 사요. 또 나갈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면 다 죽는 거예요. 깎아줄 때까지 기다려라. 깎아줬어. 그럼 여기서 사야지. 왜 여기서 사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역시 다 단타방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급등 나가니까 쫓아가서 사는 거예요. 올라가면 더 올라가면 그거 잘라 먹으려고. 그랬다가 미끄러지니까 이제 손절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절대로 여러분은 져요. 돈다 까먹어요. 어제도 제가 그 어떤 개인 큰손, 여러분도 잘 알지만 손공공님, 자 유튜브를 가만히 지금 연재를 하는 거 있어서 그학 뭐죠 머니투데이인가요? 제가 가만히 들어봤어요. 그분이 이렇게 끈질기게 기다리잖아요. 끈질기게 기다려서 그걸 먹어야 대박을 먹고 부자가 되는 것이지. 이걸 그냥 쫓아가서 먹겠다고 쫓아가 사가지고 그냥 코피 터지고 아유 전문가님 잘못 샀어요. 그거 왜 들어가요? 모르면 물어봐라. 여러분이 꼭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장대양봉, 장대음봉은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안 배웠으니까 아 이거 잘못 눌렀네. 자, 그다음에 또 봅니다. 절대로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제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해서 어느 정도 그죠? 점점 좋은 일이 벌어지고요. 야, 지금 계속해서 지금 뭐 일본 기업, 그다음에 미국 기업,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요. 한국에서 지금 전부 다 기업들을 사들여서 일본은 완전히 이제 바보 된 거예요. 대체로 하고 시작했으니까. 이미 삼성전자는 제가 이미 벌써 언제부터요? 2017년 4월부터 아니야, 11월부터인가요? 이미 4월 달에 유상증자 참여해서 솔브레인에 투자했고, 그 다음에 동진세미케어 투자하면서 벌써 대비를 다 하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 그런 얘기하면 못 믿지요, 당연히. 그죠? 유상증자를 참여했단 말이에요. 왜? 저 기업은 삼성전자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협력 기업이라는 생각으로 해서 솔브레인을 투자한 거고, 100억을. 그죠? 그 다음에 다시 동진세미케어에 300억을 투자하고, 그럼으로써 동진세미케 삼성 솔브레인이 더 나가는 거예요. 솔브레인은 이번 뭐죠? 9월 말이면 이제 공장 증설로 인해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더 납품을 많이 하겠죠. 애칭가스를. 어쨌든 그러면 수익은 더 좋아지면서 더 많이 갈 수밖에 없고 동진은 뭐 실적이 워낙 좋고요.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이다. 정말 부자가 되고 싶다면 좋은 점뭐 싸게 사는 방법을 배우고 그것이 여러분이 홀로서기가 돼야지. 그죠? 그렇게 안 하면 바닥은 이제 시장은 어떻게 됐어요? 경기는 바닥이죠. 아직 침체로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선행지수는 하락 중이고요. 지수 바닥은 서서히 탈피하는 모습에서 제가 우리 유리원들한테 이게 좋은 기회입니다. 어제요, 배팅이 들어가야 된다. 피터 린치가 얼마나 멋진 말인지 한번 보시죠. 칼이 떨어져서 땅에서 부르르 떨다가, 그죠? 부르르 떨다가 딱 멈췄어. 부르르 떨었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다가 딱 멈췄죠. 자, 배팅 들어가도 좋습니다. 우리 유리원들 그랬어요. 배팅 들어가도 좋습니다. 뭔 일이 벌어질까요? 뭔 일이 벌어질까요? 좋은 일이 벌어집니다. 배팅하세요. 아, 지금 배팅 다 해도 되겠습니까? 핸즈 괜찮습니다. 실제로 이러면서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 종목들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종목들은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예? 수익이 커졌겠죠. 그죠? 수익이 커졌겠죠. 그것을 여러분이, 이게 지수가 저만큼 올라가는 동안 종목은 엄청나게 나가는 거예요. 그죠? 엄청나게 나가는 겁니다. 자,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건데, 여러분이 그걸 모르고 안 사서, 그죠? 수익이 더 커지는 것을 놓쳤다. 기회가 여기서 왔다. 그럼 오늘 뭘 시작할까 하다가 고민이 제가 이제, 물론 뭐 저는 가져가는 방법이 지금 어제 좀 조정을 받았지만 저는 끊임없이도 그랬습니다. 어제 뭐 조정이 이제 올 때가 됐습니다. 조정. 그죠? 그동안에 급히 나갔기 때문에 조정이 와야 됩니다. 그죠? 급히 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그죠? 엄청나게 상승했기 때문에 조정 들어옵니다. 그래서 조정이 들어왔죠. 또 201도 마찬가지고요. 코스닥도 역시 조정이 3일 동안 조정 들어왔죠. 이렇게 조정하고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이제 그다음에 그래서 남들이, 그죠? 남들이 어떻게요? 다 겁먹고 있을 때 그거 투자할 자리잖아요. 그죠? 남들이 다 겁먹고 있어서 욕심을 부려라. 제가 그래서 계속 얘기를 했죠. 모두가 비관적일 때 시작이 바닥이다. 모든 것이 시간을 말해준다. 우리 유리원들한테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기가 막힌 날입니다. 자, 무슨 날이 기가 막히냐? 이게 8월 6일입니다. 그죠? 8월 6일. 그 다음에 001도 8월 6일입니다. 뭐라 그랬나요? 제가 안성에 골판지 박스 회사가 불이 나서 사람도 죽고 엄청난 불이 터났습니다. 야, 이거 시장 바닥일 가능성이 크다. 제가 실제로 그랬습니다. 인간 지표다. 시장이 이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그랬는데 그날이 8월 6일이었습니다. 이날이 8월 6일이에요. 에이, 전문가님 그거 뻥 아니에요? 그죠? 금방 여러분이 인터넷에 쳐보면 금방 알아요. 안성 공장 불난 거 이날이에요. 이게 아마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랬죠, 제가. 근데 진짜 그 이후로 지수는 저점을 안 깨고 계속 올라갔어요. 야, 신기하다고. 그죠? 신기하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어떻게 보면 피를 먹고 사는 것인지도 모른다. 피를 좋아한다. 증권맨이 자살한다든지 돈을 잃어서. 그죠? 그게 바닥을 치는 거예요. 인간 지표로다가. 그다음부터 나갔잖아요. 8월 6일 날이 안성에 대규모 불이 나면서 공장 홀딱 다 타면서 사람 죽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바닥을 치고 올라온 거예요. 아직 경기는 6개월 선행지수니까 아직 바닥이 아직 안 왔습니다. 선행지수가 돌아서야 되는데 아직 돌아서지 못하고 지금 97.6인가요? 떨어져 있죠, 선행지수가. 자, 그럼 또 보겠습니다. 저는 뭐 끊임없이 우리 투자방에서도 얘기하고 무료방송에서도 똑같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만 지켜도 시장에서 살아나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굉장히 쉬운 거예요. 비중의 원칙, 분산의 원칙, 자금 관리 원칙을 여러분이 지켰다면 있는 대로 몰빵하죠. 어제 잠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약주가 나갈 때 제약주를 30종목을 샀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가? 개인 큰손이. 제약종목 30종목 사서 1000억대의 자산이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재지주를 얘기했죠. 제가 재지주 얘기해서 주도주로 간다 그러면 우리 유리원도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아이, 종이가 무슨 지도주가 나간다고 그래. 이제 뻥 아니야. 그걸 볼수 있는 눈을, 안목을 키워야 되잖아요. 중국에서 폐유지, 고지를 갖다가 수입 금지해버려. 환경오염 때문에. 그걸 약품 처리를 해서 뭘 해야 되죠? 골판지를 만들잖아요. 그럼 비싼 펄프를 갖다가 만들까요? 못 만들죠. 그거는 고급지니까. 그러니까 폐유지를 사다가 골판지를 만들어서 택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가 무림 PMP가 바닥칠 때예요. 얘는 펄프 회사죠. 펄프 회사. 이제 반등을 시작했는데 펄프 회사가 이 자리잖아요. 자, 이 자리. 얘는 펄프 회사입니다. 신대양지지 골판지 회사죠. 아직도 안 떨어지고 있죠. 얘는. 그죠? 이게 이 자리잖아요. 2018년 2월 달에. 중국에서 뭔일 벌렸어요? 폐유지 수입 금지. 절호의 찬스 왔다. 주도주로 간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무료방송에서도. 안 믿지요? 에이, 무슨 종이가 무슨 주도주가 합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얼마 날라간 거예요? 이만큼 날라간 거예요. 왜 그래요? 그죠? 일주월장님도 어서 오시고. 이것을 볼수 있는 눈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제도. 제가 그래서. 우린 벌써 여기서 주도주로 간다고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런 데다 갈 때, 주도주 갈때 바닥에서 충분히 여기서 설명해 줬을 때, 여러분이 여기다 베팅을 하는 것이지. 그죠? 베팅을 이런 데다 많이 하는 것이지. 그럼 이 돈을 얼마나 벌지 한번 보세요. 예? 주도주를 사서 골판지 이렇게 나갈 때, 영업이익 내는 거 보면 285에서 1166은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288억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갑자기 봅니까? 중국에서는 뭘한 거예요? 골판지 수입이, 저기야, 폐유지 수입 안 되니까, 폐유지는 똥값이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거 용돈 받던 것들이, 얼마예요? 5분의 1 토막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골판지 수요는 늘어나는데. 왜요? 택배가 늘어나니까. 늘어나는데, 폐유지 값은 똥값 되고, 중국은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골판지를 막 사가야 되죠. 왜요? 폐유지 수입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앉아서 떼돈을 벌어버린 거죠. 288억 벌든 게 1166억을 엄청나게 버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가는 어떻게 날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꾸준히 간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배워야 되는 거지. 그런 안목을, 투자에 대한 안목의 눈이 열려야 여러분이 주식이, 아, 그래, 부실 종목 안 사고 이런 데 가서, 부실 종목에 상한가 간다고 사는 것보다 이런 데 사놓고 갔더니 엄청나게 돈을 벌었습니다. 이렇게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걸 배우라는 거예요, 그걸. 주도주로 간다. 그죠? 그 다음에 기업 분석을 통해서 어떤 종목이 나가는지, 무슨 종목을 사야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이 비중의 원칙을 지키고 분산을 해서 자금 관리를 하다 보면 돈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건 공부는 안 하고 뭐만 해요? 그저 누가 그냥 급등주 준다 그러면 그거 쫓아가가지고요. 뭐그막 살라고 애를 쓰고요. 그랬다가 그냥 또 무슨 정보 받아갖고 무슨 뭐 바이오 중국 천장에서 그냥 뭐 얼마 간다, 30만 원 간다고. 그렇게 고평가 놨는 물 갖다가 차트로 봐도 상한가 나왔으면 끝난 건데, 거다 대고 또 가서 질러요. 그죠? 질르잖아요. 가서 내가 뭐, 다 질르죠. 예? 여기 가서 질러버리죠. 30만 원 간다. 그죠? 그러니까 혼나는 거예요, 다. 아, 돈을 벌면 저는 하라고 그래요. 이 기업이 돈을 잘 벌면 따라가라고 그래요. 돈못 벌잖아요. 그럼 안 들어가도 돼요. 그 여기 가서 산다고요. 아니, 여기서는 왜안 사고 여기 가서 사냐고. 이상 나간 거 보면 끝났다고 그래도요. 우리 유런도 안 되는 거예요. 공부가 안돼 있으니까. 끝났다. 다 팔라. 그랬더니, 아이, 나 30%만 팔았는데요. 또 갈지 몰라서 못 팔아요.
또 갈지 모르니까 못 판대요. 어떻게 떨어졌다. 또 진짜 갈것 같으니. 아이, 템플턴이 틀렸나? 저는 우리 의료원 들었어요. 템플턴이 틀렸나? 저는 이거 상한가 나와서 끝났을 것 같은데. 그래서 다 파세요. 그랬더니, 아, 저는 30%뿐이 안 팔고, 버틴길래요. 버틴길래요. 글쎄요, 저는 끝났다고 보는데.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에 무너지기 시작했죠. 못 올라갔죠, 전고점. 돌파도 못했죠. 그러고 다음에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냥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좀 답답하죠, 제가. 자르라고 그랬더니, 또 여기서 또 추천받아가지고, 뭐, 30만 원 간다 그래갖고, 또, 뭐, 전부 다, 그죠? 사가지고 지금 다 눈탱이, 밤탱이 됐죠. 그죠? 그러면 템플턴이 추천한 건다 날라가고, 다른 전문가들이 추천한 건안 나가냐? 그런 건 아니에요. 잘 이해를 해야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고요. 물론 템플턴은 이 투자 매뉴얼을 갖고 여러분들한테 초보자들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매뉴얼. 지금 동영상에 가면 다 있으니까 이것까지 다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저는 끊임없이 가는 것이 제 원칙은 그겁니다. 돈 버는 기업과 동업한다. 가치 투자의 핵심은 돈 버는 기업이 아니면 저는 동업을 안 합니다. 또 바이오 종목도 끊임없이 제가 무료 방송이지만 기술 수출하지 않는 기업은 매수하지 않는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위원들한테 하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죠? 주식 투자 아름다운 동행을 하기 위해서 그래야 행복 투자가 되는 건데 바이오 종목이 아무리 유명하고 난리쳐도 돈을 벌지 못하면 그러면 최소한 돈을 못 벌면 기술 수출이라도 해서 돈을 버는 기업이라면 투자를 권합니다. 그렇지 않고 임상만 가는 기업은 절대로 여러분들한테 추천 안 합니다. 제 원칙입니다. 우리 유리원들은 알죠. 여러분이 제대로 된 투자 교육을 받는 것은 평생 투자를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지 못하는 기업, 아무리 바이오가 임상이 어쩌고 3상이 나가고 2상 나가도 저는 못 사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임상이 나가도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종목 사는 게 아니라 최소한 기술 수출이라도 하는 기업은 돈을 벌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연구비가 들어가는 거에 대한 최소한 어떤 커버를 해줄 수 있죠. 그렇게 가야 여러분은 영원히 살아남는 거예요. 그죠? 자, 철저한 기무부 재무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매수해야 되는지, 펀더멘털이 어떤 기업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들이 이것은 가장 중요한 건 뉴스를 검색하고 어떤 기업이 어떤 펀더멘털이 좋아지고 업황이 어떻게 변하겠구나. 이것을 보는 안목을 키우는 거예요. 제 방에 어떤 분이 저를 그걸 배우기 위해서 템플턴 방에 6개월 들어왔습니다. 진짜 그랬습니다. 아직도 공부하고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볼수 있지? 나는 그게 안 되는데. 그래서 자기는 그걸 배우러 왔다는 거예요. 차트는 하도 많이 공부를 했으니까 뭐 어느 정도 알겠는데 어떻게 해석해서 저렇게 안목을 투자하는 방법, 업황이 어떻게 나가는지, 그죠? 추세를. 제가 그러잖아요. 왜? 그러면 자동차에 왜 관심을 가져야 되냐? 일단 펀더멘털이 어떻게 좋아하니까 파업을 안 하니까 6천억을 그냥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럼 현대자동차는 좋아질 수밖에 없죠. 환율까지 인상했어요. 그러니까 또 뭐죠? 환율 수익을 또 거둘 수 있는 좋은 또 업황이, 펀더멘털이 좋아졌죠? 그죠? 그러면 자동차는 파업을 안 했으니까 생산은 더 늘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판매는 늘어나고요. 지난번에 파업한다고 그러는 바람에, 부분 파업하는 바람에 팰리세이드가 2만 5천 대를 생산을 못 해가지고, 그죠? 1년을 기다린 사람들이 안 사고 포기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런 것들이 안 하니까 생산 라인을 늘리니까 당연히 현대차가 좋아질 수밖에 없겠구나. 거기다가 그저 환율까지 도와주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현대차가 지금 판매 1위가 나왔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뉴스에 들리죠. 여러분은 어때요? 아, 저게 좋은 일 벌어지겠구나, 저거. 그것이 여러분이 펀더멘털을 보고서 야, 실적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나? 그렇다면 매수 들어가야지. 이렇게 하면 돈이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함께 하실 분은 이렇게 해서 들어오시면 좋겠고요. 그죠? 저는 끊임없이 방송 시간이 저녁에 여러분이 홀로서기 할수 있도록 강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 40 강의가 그죠? 기술 차트 기법하고 재무 분석, 그다음에 심리 분석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올바로 가는 길, 투자로서 올바로 가는 길을 제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지루하지만 여러분이 이기는 길을 갈수 있도록 홀로서기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뛰는 말을 그래서 잡아라. 지금은 시장이 상승장이 아니니까 당연히 뛰는 말을 잡아야죠. 비싸더라도 주도주 몇 개가 고수익을 가져오는 거예요. 뛰지 않는 말은 위험 부담이 적지만 조정 국면에서는 더 하락해요. 상승 추세의 종목을 과감히 매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뛰는 날이라는 건 뭐예요? 기업의 내재 가치를 바탕으로 장기간 꾸준히 뛸수 있는 말이란 일시적인 호재성 재료가 한번 뛰기는 했지만 기업의 실적이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곧바로 방향을 바꿔서 반대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중시해야 되는 거예요? 기업이 실적이 꾸준히 개선되면서 나가는 것이다. 뛰는 말이에요. 그죠? 뛰는 말이에요. 용감한 자가 미인을 얻듯이 투자자들도 상승 추세에 접어든 주식을 매수할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자꾸 바닥에 있는 종목, 그럼 뛰는 말이 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뛰는 말을 잡으라고 그러니까, 그죠? 차트만 뛰는 말을 잡으려고 그래요. 차트가 모든 걸 말해주는 건 아니에요. 최소한 뛰는 말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이 돈을 잘 벌어야 돼요. 아까, 그러면, 고지가 가격이 폭락하니까 뛰는 말이 돼버렸잖아요. 누가요? 예, 신대양 재지가. 시장을 주도하게 편성하는 지혜가 필요한데,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뛰는 말이라는 거. 그러니까 영업이익을, 기업을 분석할 수 있어야, 저 기업은 진짜 좋은 일을 벌어지고 있는데, 좋은 일로 벌어지고 있으니까 주가는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단기적으로는 몰라도 중장기로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죠?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요즘에 열심히 나가는 종목이 서서히 반등을 시작하고 왜 저렇게 나갈까? 왜? 그걸 알아야 되는데 아직도 거기에 대한 관심은 없고 그죠? 오로지 오늘 급등 나가서 그거 몇푼 잘라 먹으려고 그러다가 큰 수익은 다 놓쳐버리고요. 자, 하염없이 뛰는 말 잡아타고 그 말이 뛸 때까지 우리는 하염없이 기다리기보다는 과감히 시장 주도주에 편승하는 지혜가 필요하겠죠. 주식 투자는 너무 조심하고 몸을 사리면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손실을 보기 가능성이 더 오히려 크다. 상승하는 종목에 두려움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일원들한테 뭐라 하냐면 그걸 상승하는 종목에 두려움을 갖는 걸 뭐라 그래요? 고소공포증이라는 거예요. 고소공포증.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올라가는 종목에 왜 두려움을 갖냐는 거예요. 피라미드라는 게 뭐예요? 피라미드라는 건 고점으로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피라미드는 어디요? 아, 이거 피라미드를 만들 때 여기서 사야지. 왜 자꾸 떨어지는 걸 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역피라미드가 되죠. 역피라미드가 되면 어떻게 해요? 언제나 쓰러질 가능성이 높죠. 피라미드가 되면 안 쓰러지죠. 그러니까 가는 말, 뛰는 말을 잡는 거예요. 떨어지는 말은 낭떠러지도 떨어지잖아요. 어디가 바닥인지 알수 있는 사람 있어요? 전문가도 아나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종목 사지 말라는 거예요. 역배열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들이 다갈때 같이 가줘야 돼. 남들이 여기서 안살때 여러분 살수 있어야 돼. 이게 역발상이잖아요. 남들이 다 사, 저거 할 때는 어때요? 남들이 다 여기 비싸다고 더 간다고 그럴 때살때 여러분 어때요? 도망가야지. 남들이 모르는, 자, 상한가 나왔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제가 이제 끝났습니다. 여기서 얼마큼 많이 올라왔죠? 무려 1200%가 나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도망갈 준비를 해야 되죠? 상한가 나왔으니까 빨리 도망가세요. 그랬더니 뭐더 먹는다고요. 더 먹겠대. 뭘더 먹어요? 그냥 잘라야지. 거다 대고 이걸 무슨 더 간다고 해서 50, 30만 원 간다고 더 사가지고 쌍코피 터지게 만들지요. 상승 추세 봐봐요.
주가가 상승 추세 가서 뭔가가 이 꼭대기에서 안 간다는 것은 나는 이미 끝났다고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또 30만 원 간다고 가서 사요. 나는 끝났다 이거예요. 주가가 차트에서 그러잖아요. 나는 끝났어. 오지 마. 그런데 여기서 산다니까요. 자, 이게 그죠? 고점에서 이러고 있죠. 못 가고. 기아차를 한번 볼까요? 과거에 어떤 일을 벌였나? 기아차가 과거 8만 4천 원 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얘는 갔나요? 얘도 꼭대기 가서 뭐예요? 그냥 계속 이러잖아요. 못 가고. 그럼 전고점을 돌파하고 나가버려야 되는데 못 나가고 결국은 어떻게 무너져 버렸죠. 여기서부터 이게 얼마큼 많이 올라온 건지 생각을 해봐요. 이건 안 봐요. 뭐만 봐요? 이것만 보는 거죠. 가격이 아직 더 가야 되는데, 그게 뭐다? 고래가와 긴조가 말하는 이미는 아직이다? 아직은 이미예요. 여기서는 아직은 이미 벌써 끝났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직은, 아죠? 이미는 아직이죠. 이미는 아직이야. 아직 더 가야 되는데. 아직 더 가야 되는데. 아직 더 가야 되는데. 아직이 아니라 얘는 이미 끝났어. 박살나 버렸잖아요. 빨리 도망가라 그랬더니 믿지도 않아요. 도망가라, 제발 도망가라도 안 믿어. 절대 안 믿는다니까요. 이렇게 떨어져야 믿어요. 그죠? 아, 셀트리온도 똑같았어요. 제가 끝났다. 빨리 도망가라. 여기서 사갖고 왔어요. 제가 도망가라. 안 믿어요. 그죠? 더 간대. 100만 원 간대. 그래, 100만 원 가봐라. 한번 보자. 아, 언젠가 갈지도 모르죠. 셀트리온 여기서 들고 와서 사갖고 왔어요. 여기서. 뭐 100만 원 간다고 여기서. 끝났어. 빨리 팔고 나와요. 그랬더니. 에이, 전문가님. 100만 원 간다는데. 아, 그건 그 사람의 생각이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빨리 팔고 나와요. 여기서 들고 왔어요. 제 방에 딱. 여기 딱 사갖고. 빨리 팔아요. 그랬더니. 팔아요? 아니, 100만 원 간다고 해서 샀는데요. 100만 원 간다고 샀던데요. 끝났어요. 아이, 가치 대비 얼마나 나가는데, 예? 자기 자본 대비 무려 16배가 날라간 종목을 여기서 사서 무슨 떼돈을 벌겠다고 100만 원 간다고요? 그러면 자기 자본 대비 무려 10배가 넘, 아, 40배가 가야 되는데 그런 주식이 어딨어? 그런 주식이 어딨어요? 그랬더니, 아, 알겠습니다. 그럼 팔겠습니다. 팔았죠. 지금 어떻게 됐어요? 박살났지, 뭐. 얼마 떨어진 거예요, 이거. 안 믿는다니까요. 자꾸만 그러고서 이런 데 가서 급등 나간다고 이런 데 가서 막 사주면 좋아가지고 여기는 사람이 바글바글해. 그죠? 급등 나간다고 뭐 100만 원 간다고 그러면 거기 엄청 좋아해요. 템플턴은 끝났다고 그러면 이저 사람은 틀린 사람이야. 그래서 안 가, 여기, 그리고 공부하러 딴 데로 가요. 그죠? 자,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어디나 가도요. 여러분한테 호응할 수 있는 말만 하는 사람들한테는 사람이 바글바글하지만 저처럼 정석으로 가는 사람한테는 사람이 별로 안 들어와요. 솔직한 얘기로요. 이게 내일 100만 원 간다 그러면 여기 사람이 바글바글해. 그런데 끝났어. 에이, 끝났으니까 이제 빨리 팔고 나와요. 그러면 거기는 사람이 안 들어와. 왜 그러는 거죠?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지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은행에서 그런 사람들이 뭐죠? 몇 명? 몇 명이야? 박살 난 거예요. 그런 말 듣고 가서 투자했다가 아, 아무 사고 없을 겁니다. 아무 사고. 아무 사고 없을 겁니다. 그죠? 이거는 독일의 금리하고 한 거기 때문에 전혀 관계 없으니까 돈 안전합니다. 안전하긴 뭘 하네. 48명이 그래서 다 날아간 거지. 이런 걸 좋아한다니까요. 정석으로 가는 길을 모르고, 그죠? 이런 거안 사고 여기서 그냥 좋은 종목 사서 들고 있으면 뭔 일이 벌었어요? 점점 더 좋은 일이 벌어질 거요. 상승 추세를 그래서 큰 흐름을 못하고 약간의 눌림목이 오면 눌림목 오면 놀래가지고 화들짝 놀라서 이제 주식을 내던지기 바쁘죠. 한번 상승 추세를 타면 제가 그랬죠. 한번 상승 추세를 타면 종목의 주가는 인간의 비성 감정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아유, 한번 보시죠. 지속적으로 상승하나. 현대 모비스. 정배열을 간다. 그죠? 역배열 내려왔습니다. 정배열 간다. 매수 들어가라. 매수 들어가.
그죠?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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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자, 정변을 가면서 계속 강해지잖아요. 그럼 오늘 조정했다가 끝났나요? 신고가 내놓고 누르잖아요. 언제나 주가는 신고가 내리고 누르고, 신고가 내리고 누르고, 신고가 내리고 누르고, 신고가 내리고 누르면서 가는 거예요. 이러면 이게 편하죠. 아이, 모르겠어. 유료방송에 하는 얘기를. 그냥 저점 지키고 있으면 그냥 악이다는데 안 팔어. 아, 61선이 그냥 계속 가고 있으니까 나는 그냥 정별로 가고 있으니까 안 팔어. 이게 돈이 커지는 거잖아요. 이걸 알아야지. 이렇게 흐름을 보다 보면,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끊임없이 얘기지만, 음봉에, 장대 음봉에, 장대 양봉에 주식 매수하지 마라. 끊임없이 얘기하죠. 장대 음봉, 장대 양봉을 사는 것은 여러분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장대 음봉 사는 것은 고수의 영역이에요. 함부로 그런 거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장대 음봉이 나오면 매수하냐 하는 게 아니라 인내해야 돼요. 기다리는 매수를 해야 해도 매수해서, 매수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자기는 잘 산대요. 뭘잘 사요? 사는 방법을 모르는데. 그리고 매도하는 방법만 어렵다고 생각해요. 매수하는 방법도 이미 잘못된 거예요. 장대 음봉과 장대 음봉은 매수가 아니에요. 기다리는 거지. 물론 여러분이 단타를 친다 그러면 장대 양봉을 따라가야 되겠죠. 왜? 잘라 먹어야 되니까. 그러나 장기 투자는 절대로 장대 양봉이나 장대 음봉은 매수 타이밍이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인내하고 기다리면 더 싸게 주더라. 이렇게 흐름을 보는 종목이 펀더멘털이나 수급, 재료가 어떻든 간에 투자를 조심해야 된다. 왜? 장대 음봉, 장대 음봉 나올 때는. 그러면 또 차트가, 그죠? 양봉이 밀땐 차트라고 무조건 매수라는 게 아니에요. 업황이 살아있고 펀더멘털, 수급, 재료 등을 살펴본 다음에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게 맞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클러스톤의 이론에 따르면, 예? 양봉이 밀집된 종목이 음봉이 밀집된 종목보다 투자의 성공 확률이 훨씬 높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외국 책을 보면서 깨달은 건데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장대 음봉, 장대 양봉 사지 말고요. 양봉을 좋아해라. 작은 양봉을 좋아하라는 거예요. 왜요? 올라가는 종목은 양봉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음봉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수많은 투자자들이나 전문가들도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가르친다고요. 우리는 장대 음봉만 매수하는 방이다. 다 틀린 말이에요. 저는 정석으로 가는 길이지,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길을 막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한번 고수들한테 한번 물어보시죠. 어떤 것이 정말 올바른 정석으로 투자하는 길인지. 자, 종목들을 그럼 보겠습니다. 어떤 일을, 동성화인텍 잘 가고 있죠. 오늘도 나갔나요? 정말 잘 가고 있습니다. 계속 사주면서. 기업의 실적 개선과 펀더멘털. 야, 우리 유리원들한테 제가 강력하게 사주면서 더 좋은 일 벌어진다. 샀으면 흔들리지 마라. 동성. 왜 그럴까요? 동성화인텍이. 왜 그래요? 왜 이렇게 나갈까요? 수주로 하잖아요, 수주. 자, 그러면 그걸 보는 눈은 뭐예요? 수주. 왜 우리나라가 조선업에 대한 수주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분이 뉴스를 본 사람은 알 거예요. 금년 초에, 예,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예, 중국의 글래드스톤 호가 태평양 바다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고장이 났어요. 긴급 투자해서 그 수요를 갖다가 뭐죠? 고치려고, 예, 수리를 들어갔는데, 기술자를 데려다 수리를 들어갔는데 수리가 안 돼요. 어떻게 했어요, 결국? 폐선 처리했습니다. 이 소문이 그러면 우리나라만, 저 같은 여기에 아마추어인, 알고 있는데, 수많은 전 세계에 있는, LNG 버스, 그 가스배를 주문하려고 있는 그리스 선박왕들, 또는, 그죠? 뭐, 중동의 선박왕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중국 거 살까요? 역시 기술은 한국 거야. 실제로 한국의 배를 중고로 팔아도 한국의 배는 어떻게 해요?
비싸게 팔리는데 중국 배는 싸게 팔려요. 싸게 만들었더니 싼게 비지떡이었어. 또 하나 사건이 노르웨이에서 났죠. 그 이지스함이 우리나라 유조선하고 부딪혔는데, 유조선은 잠깐 찌그러진 건데, 뭐예요? 이지스함이 아예 뚫렸어요. 부딪혔는데. 뚫리는 바람에 그냥 다섯 척이 있었는데, 한 척이 어떻게 해요? 침몰해버렸습니다. 야, 한국배가.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또 하나 터진 게, 동방포럼에서 러시아가 야말 프로젝트가 시베리아 가스 유전이잖아요. 야말이라는 지역이. 그거 야말 프로젝트인데 누구를 끌고 갔어요? 동방포럼에서 삼성중공업을 기술 협력으로다가 어떻게 했어요? 계약을 했죠. 그럼 삼성중공업은 또 2014년인가요? 2004년에, 2004년인가? 15척을 갖다가 러시아에다가 수주를 해야 되는데, 어떤 배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냥, 쉐빙선이 가는 줄 알았더니 앞뒤가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러시아에 딱 들어가서 시베리아 그 북극해를 지나면서 이렇게 가죠, 시베리아로. 그러고 여기서 싫고요, 다시 나올 때는 거예요. 쉐빙선이 뭐 2m 두께의 얼음을 깨면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러시아가 김정은한테도 그랬대잖아요. 야, 그러지 말고 나만하고 협력해, 나만하고. 너 백날해 봤자 우리한테 와서 해오지 말고 나만하고. 그러면 잘될 일이 엄청 생겨.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 진짜 생기고 있잖아요. 그죠? 조선업. 그래서 제가 그냥 분할 매수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나 모르겠어요. 오늘 올라갔나요? 조정받았던데. 반등하네요. 조정받았죠. 그죠? 두 척을, 뭐, 여섯 척을 가져왔는데 두 척이 뭐 조정했다고. 그러면 한국, 조선해요. 또 올라가나요? 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어때요? 벌써 이만큼 올라갔네. 이게 뭐예요? 여러분이 보는 눈, 투자의 눈이. 저기 동방포럼에서 뉴스를 딱 보니까 동방포럼에서 뭘 했다? 삼성전자하고 그죠? 가스배를 만드는데 계약 체결했다. 그럼 앞으로 좋은 일이 벌어지겠네. 그러면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을 매수하면 여러분은 돈은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따라가려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돈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좋은 일이 벌어졌다. 그러니 거기에 들어가는 게 누구예요? 얘가 본행제를 만드는 기업이잖아요. 그렇다. 배수주가 늘어나면 본행제 만드는 기업은 당연히 얘가 갈 수밖에 없다. 어려요. 갔나요? 그걸, 그런 걸 읽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동성화인텍이 진짜 좋아요. 우리 유료원들은 수익 벌써 많이 나 있죠. 그죠? 계속해서 사줬으니까. 자, 이런 것을 여러분이 투자의 맥을 짚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길 때 주식은 재미있는 거예요. 시장이 좀 떨어지면 어때요? 괜찮아요. 또 갑니다. 부실 종목은 가다가 급등 나가면 급락 나와요. 얘네들은 꾸준히 가요. 아니, 이게 꾸준히 가서 여러분 몇년 동안 갔는데요. 뭐 어때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이걸 들고 가지를 못해서 문제되는 거지. 자, 또 보겠습니다. 뭐, 뭐예요? 사이버 결제 진짜 잘 간다. 와, 점점 가고 있어요, 사이버 결제가. 아, 이게 왜 이렇게 가는 거야? 사이버 결제 오늘도 또 나가나요? 박스에서 또 걸렸네요. 박스. 그저 꾸준히 갔어요. 이게 처음 여기서부터 나간 건데요. 2000 여기 런칭 방송할 때 전에 여기서부터 매수해 준 건데. 벌써, 그죠? 이게 가만히 지금까지 들고 왔습니다. 무슨 문제인가요? 아, 뭐 이제 돈 벌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저 최근에는 여기서부터 샀지 또. 또 샀습니다. 꾸준히 나가고 있습니다. 어이, 잘 나갑니다. 86% 나갔는데. 이거 여러분이 갖고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뭔일 있어요? 아무 일도 없어요. 지식이 떨어지고 말고 아무 일도 없습니다. 동진 세미켐 어제, 그죠? 시장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좀 조정받았나요? 그죠? 조정받았습니다. 상당히 좋아요. 예? 좋아요. 오늘 조정? 아, 이건 뭐 조정도 아니에요. 그죠? 박스 돌파했으니까. 박스 돌파했으니 전고점 돌파. 돌파 나갔다. 눌러라. 그럼 또 나가겠지. 늘 그러는 거잖아요. 주가는. 돌파. 와요. 그죠?
돌파, 눌러, 돌파, 눌러, 돌파, 눌러, 돌파, 눌러, 돌파, 눌러, 돌파. 가면 또 누르겠죠. 그죠?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주가가, 그죠? 밀물과 썰물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아, 이거만 싫어. 이건 떨어지는 건 죽어도 싫어. 떨어지는 건 죽어도 싫어. 올라가기만 해, 올라가기만. 그죠?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또 올라갔냐? 또 떨어져서 올라갔냐? 이렇게. 난이 떨어지는 거 싫으면 싫어. 아유, 그냥 올라가기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건 아주 소수 종목이죠. 주도주. 그죠? KMW처럼 이렇게 올라갔어. 얼마나 좋아. 쳐다만 보고 있죠. 그죠? 쳐다만 보고 있어요. 자, 또 심태기 이제 추세 전환하면서 강력. 오늘도 나갔나?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게 이게 올라타는 거예요. 오늘 모르겠습니다. 반도체가 나가니까, IT가 나가니까 심태기 더 올라갔나? 오늘도 또 올라갔네. 와, 신난다. 이렇게 하잖아요. 기록해. IT 간다. IT. 제가 유튜브에다 IT 간다. 일체 유심전님도 오셨어요. IT 간다. IT 간다 그러면 안 사. IT 간다 그러면 안 사고요. 다른 데로만 가는 거예요. 얘만 나갔나 그러면? 어이, 원익이 더 나갔나 모르겠다. 야, 원익 IPS. 어이, 자, 신났네 오늘. 야, 너도 신났냐? 전고점 돌파. 그러면 너도 갔냐? 유진테크. 이거 볼줄 알아야 되는데. 또 유니테스트 다. 에? 나도 가야 돼. 너만 가는 거 나도 끌고 가죠. 그죠? 신고가. 아유, 신고가. 그죠? 이런 것이 여러분이 투자하는 방법을 모르면 뭘 사야 되는지 모르고 맨날 헤매는 거예요. 왜 신고가를 내고 저렇게 가냐?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정배열만 사라 그래도 정배열 사라 그러면 아이고 가서 다른 방에서 역배열 사가지고 무슨 상한가 먹겠다고 달라붙죠. 그죠? 이래서 여러분이 공부하러 와야 되는 거예요. 자, 또 이거 이렇게 나갔죠. 그럼 두 번째 여기까지 하고 쉴까요? 떨어지는 주식은 팔고 오르는 주식을 사라. 하락주는 손절매하고 상승주는 오히려 더 사라. 주식은 더 주고 살수 있어야 된다. 사람들은 역발상으로 생각을 안 해요. 주식은 일반 물건하고 달라서 50%, 명품은 50% 깎아주면 사야 되지만 주식은 더 사주고 더 주고 살수 있어야 돈이 되는 거예요. 그게 피라미딩이에요. 주가는 올라갈 때 사야 이게 안전한 거예요, 안전한 거. 떨어질 때 사는 것은 역피라미드잖아요, 역피라미드. 이 피라미드를 가질래요? 이 피라미드를 가질래요? 아니면 역피라미드를 가질래요? 얘는 언제나 넘어질 수 있어요. 모래바닥만 무너지면 그냥 무너져요. 얘는요, 튼튼하게 바닥을 짓고 있으니까 계속 올라가는 거죠. 이걸 피라미딩이라 한다. 이런 걸 뭐라 그런다? 하락하는 종목을 매수하는 물타기라 한다. 물타기는 하지 말라 그래도 전문가님 빤히 본전 찾기에서 나더 사야 돼요. 얼마나 비중 늘릴까요? 이러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마라. 제발 그러지 마라. 이 핵심만 가르쳐줘도 되는데, 그죠? 오늘도 차트에서 뭐, 여기서 사서 여기까지 먹고, 여기서 사서 여기까지 먹었으니까 급등 나왔어. 이거 1000% 나갑니까, 이게? 내일 당장 1000% 갈 종목, 3000% 갈 종목을 좋아하고, 그죠? 거기는 막 바글바글해요. 그 무료 추천주 받으려고. 그죠? 떨어지는 주식은 그래서 팔고, 하락주는 손절매하고 상승주를 오히려 더 사라. 주가는 추세선을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다. 왜 그런 거야? 인간의 비이성적인 감정이 거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차트의 언어를 안다는 것은 그거예요. 자, 여러분이 가장 많이 배운 쌍바닥을 잡았다. 그 쌍바닥을 잡았으니까 여기 사야 되나요? 쌍바닥이에요? 그럼 여기서 사야 되겠네, 돌파할 때. 근데 왜더 떨어졌어요? 쌍바닥 맞나요? 쌍바닥 맞아요? 쌍바닥 맞다. 3번 한번 눌러보시고요. 쌍바닥 맞다. 그럼 이게 보입니까? 이게 보입니까? 안 보이죠? 여기 있을 때. 나 쌍바닥 나왔으니까 사야 돼. 쌍바닥 나왔으니까 사야 돼. 자, 맞다. 아니다.
자, 쌍바닥 나오고 전고점을 돌파하는 목선을 돌파하는 강한 거래량이 나왔으니까 이건 매수해야 되겠네. 그 말이 맞다. 5번. 아니다. 6번. 눌러보시죠. 뒷차트를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배운 기술을 한번 여기다 적용해 보시라는 거예요. 다 엉터리 이론이다. 지나가서 보니까 안 맞았네. 더 떨어졌네. 어떡할 거예요? 더 떨어졌어요. 쌍바닥입니까? 그걸 가짜 쌍바닥이라고 그래요. 가짜 쌍바닥. 이런 걸 차트 기법을 배워야 되는데 이런 거안 배워요. 그죠? 그러면 어디서부터 사요? 아, 여기 올라타면 사면 되잖아요. 얘보다도 싸게 샀네. 그죠? 얘보다도 싸게 사네. 여기 정배열을 만들 때 사면 되잖아요. 정배열. 역배열 안 사고요. 정배열 사겠다 나. 그죠? 포트폴리오 넣어서 오세요. 정배열 사라. 그러니까 좋은 일 벌어지잖아요. 주식 투자자들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죠. 담지 말라는 격언에 따라서 분산 투자하지만 분산 투자가 수익 내는 것이나 위험을 분산하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 분산한다고 백화점식으로 수백 종목 사면 돈을 무진장 볼까요? 돈 많이 못 벌어요. 까먹지는 않겠죠. 그죠? 근데 돈을 많이 못 벌어요. 여러분이 정 궁금하시면 개인 큰손들한테 가서 한번 질문해 봐요. 수많은 종목 백화점을 만들었을 때 돈을 많이 벌겠습니까? 아니면 압축했을 때 돈이 많이 벌겠습니까? 그러면 압축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은 주도주 가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여기 있는 무료 방송에 오는 투자자들이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전문가님 종목이 몇 개입니까? 종목이 몇 개가 뭐이 중요해요? 내가 얼마나 실력이 갖춰져서 그렇게 압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나는 공부가 안 돼서 지금 압축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건데 사람들은 종목이 몇 개? 우리 방은 뭐 종목이 세 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정말 저는 답답해요. 그런 거 보면요. 왜요? 내가 어떤 종목을 들고 갈 것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것이지. 아니, 종목을 뭐세개 운영한다. 다섯 개 운영한다. 한개 갖고만 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걸 가져갈 수 있는 능력도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 신라젠에 몰빵을 해서 5천만 원을 몰빵했습니다. 왜 이렇게 탈이 날까요? 여기다 5천만 원 몰빵해서 왜 탈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분석하시는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되니까 여기다 몰빵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내가 500만 원만 남았으면 탈이 안 났겠죠. 500만 원 날리고 나머지 뭐요? 4,500이 다른 데다 500만 원씩 다 담았으면 문제가 안 됐죠. 내가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사야 되는데 여기다 5천만 원 투자해놓고 떨어지니까 다 날라가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그러고서 종목 몇 개가 중요한 거로 알고 있어요. 종목이 몇 개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종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 못 이해하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 우리 방은 종목을 뭐세 개만 운영합니다. 그게 중요한 건가요? 여러분이 종목을 얼마나 이해하고 기업 분석을 해서 그 종목을 사서 들고 갈 거냐 말 거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모르고 그냥 왕창 투자만 하면 다 떼돈 버는 줄 알아요. 절대로 안 그렇다는 거죠. 인간 심리라는 것은 그래서 이익을 보고 있는 종목은 빨리 자르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또 그걸 잘랐을 때 여러분이 안도감을 느끼는 거죠. 손실을 보고 있는 종목은 기정사실화하고 싶지 않아서 뭐라고 우기죠? 나는 아직 안 팔았으니까 손실이 아닙니다. 이러죠. 막연히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는 손실을 만회하고 이익을 낼 것도 같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월가의 격언 중에서 옳은 선택이라는 건 뭐냐? 인내심으로 이익을 키우고 그런 선택은 규칙적으로 손실을 줄이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을 뭐라 그래요? 올라가는 종목을 올라갈 땐안 사요. 여기 가서 산다는 거예요. 여기 가서. 그래서 뭐라 그러냐 하면 피터 린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도주로 갈때 얼마나 멋진 말이냐고요. 귀머거리 노새처럼
고집스럽게 가는 방향을 따라가라. 이야, 피터 린치가요, 차트 얘기는 하나도 안 썼지만 가끔씩 얘기할 때 완전히 핵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도주가 가는데 귀머거리 노새처럼 가는 방향으로 그냥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수익이 커지는 거니까. 그래서 또 무슨 얘기를 했죠? 장미꽃은 봉우리가 맺히자마자 꽃이 피기도 전에 금방 뽑아버리고 쓸데없는 잡초에 갖다가 잔뜩 키워요. 대부분 제 방에 와도 물어보면 종목들이 전부 다요. 돈한 푼도 못 버는 종목에 상한가 나가는 거 좋아서 거길 따라가요. 그러다가 이제 상장 폐지 관리 종목으로 넘어가든지 그러면 이제 아우성이 나지. 거기다 또 얼마나 많이 사요? 급등 나간다고 뭐 내일 당장 뭐 얼마 간다고 거기서 왕창 사요. 자, 좋은 종목이 오르는 종목이 갈때 함부로 팔지 말라는 거예요. 관성의 법칙과 클러스터 이론이라는 것은 클러스터라는 건 뭐예요? 같은 종류의 물건이나 집단, 무리가 모여 있거나 동일한 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걸 클러스터라고 그래요. 클러스터라는 것은 잘 들으세요. 같은 종류의 물건이나 집단, 무리가 모여 있거나 동일한 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한다. 그래서 클러스터 이론이라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이 은봉이 나오면 장대 은봉이 나오면 사지 말라고 제가 그러죠. 왜더 떨어지니까. 은봉이 나와서 장대 은봉 나왔습니다. 빨리 가서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 떨어져 버려요. 이런 아이고 나는 싸다고 생각해서 얼른 들어갔더니 더 떨어져 버려요. 이게 바로 클러스터 이론이라는 거예요. 끼리끼리 모이는 게 유유상종이에요. 은봉이 나오면 은봉 나올 확률이 높고 양봉이 나오면 양봉 제발 이것만이라도 여러분 하라는 거예요. 매수하는 방법이 달라질 거예요. 하도 답답해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니까. 예? 하도 자꾸만 그냥 뭐 장대 은봉 나오면 싸다고 얼른 들어가요. 내가 죽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방은 뭐 장대 은봉만 사주는 방이다. 장대 은봉 죽어요. 장대 양봉 따라가지 말고 장대 양봉 따라가. 내가 오늘 이거 장대 양봉 나갈 때 잘라 먹으려고 단타를 든다 하면 몰라도 중장기 투자는 절대로 그런 매매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비싸게 사지 절대로 싸게 사는 법이 거의 없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죠. 예외 없는 규칙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것을 정석으로 가는 길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양봉이 밀집된 구간에서는 양봉이 발생 가능성이 높고, 음봉이 밀집된 구간에서는 음봉이 발생 가능성이 높다. 이게 뭐예요? 클러스터 이론이죠. 저 유료방송하는 걸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변동성이 극심한 종목의 주가 차트는 그런 변동성이 지속적으로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언제 진짜? 볼까요? 봐요. 또 상승엔진 차트는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상승의 연속성을, 하락 중인 차트는 하락세를 지속하는 특성을 가진다. 개인 투자자들이 범하기 쉬운 오류 중에 하나가 주가가 고점 대비 50% 이상 하락하면 떨어진 종목을 너무 쉽게 매수한다는 거예요. 아, 50% 하락했어. 굉장히 싸. 저건 많이 얼마 가든 건데 너무 싸잖아. 그러니까 사요. 떨어지는 종목은 더 떨어지네. 50% 깎아줬다고? 그럼 고점에서 50% 깎아줬으면 싼가요? 올라가는 쪽은 더 떨어졌어. 우량주라고 장대 음봉을 함부로 매수하지 마라. 어떤 최근에 뉴스를 한번 딱 보더니 어떤 펀드 매니저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뭐 가치 투자는 뭐 장대 음봉을 살수 있어야 된다. 저는 절대로 사지 마라. 절대로 사지 말라고 그러죠. 장대 음봉은 다음날 오름을 예측하는 것은 거의 초고수의 영역이에요. 다음날 상승할 것이라는 확신도 없이 매매를 하다가 수급에 밀리거나 악재가 터서 장대 음봉을 하는 경험이 흔히들 보게 됩니다. 우리 이런, 아유, 전문가님, 내가 몰래 샀는데 좋아요? 뭘 좋아. 뜰렸지. 실제로 이거 유료방송에서 하는 건데 제가. 이날이었나? 이날. 에휴. 전문가님, 내가 몰래 샀는데 잘했나요? 뭘 잘해요? 잘하기는. 제가 내일 봐야 알지. 제가 그랬습니다. 아, 또 쌍커피 났네. 이날이었습니다. 제가 진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잘 갔습니다. 너무 신났죠. 장대 음봉이 엄청난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내가 장대 음봉 나서 우량주니까 얼른 여기서 샀지롱. 진짜로 그랬어요. 그 다음날 올라갔으니까 자랑했죠. 템플턴한테. 이날 자랑을 딱 했어요. 글쎄요. 내일 봐야 알지. 템플턴은 아닌데. 본인은 좋지요. 바닥 잡았으니까 양봉 냈으니까. 그랬더니 그 다음날 음봉이 딱 나왔네. 더 떨어졌네.
그 다음날 장땡봉이 더 나왔네. 아, 전문가님 말안 듣고 몰래 샀다가 또 쌍꺼풀 터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더 떨어졌네. 어떡해요? 이게 클러스터 이론이라는 거예요. 함부로 사지 마라. 여러분, 들어본 적도 없죠. 그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을 테니까. 그죠? 그렇다고 템플들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잘못된 매매를 하지 말라는 뜻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장대양봉 다음날, 장대양봉 다음날, 어떻게요? 장대양봉이 나오는 경우는 10%도 안 됩니다. 매매 수수료도 남기고 팔 기회조차도 주지도 않아요. 음봉이 나온 날이 훨씬 더 많아요. 조금 더 오르다가 팔아야지 하면 음봉이 나올 확률이 더 커. 조금 더 오르면 팔아야지 하는데 음봉이 나올 확률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게 클러스터 이론이라는 거예요. 와,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자, 블루콤을 대주주가 팔았습니다. 절대로 이거 만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떨어졌어요. 와, 실적 부진한 대주주가, 그죠? 대주주 가족이 12%를 여기다 팔았습니다. 아주 박살나버렸죠. 지금까지 떨어지고 있어. 지금까지. 어디가 바닥인지, 지하실인지, 지하 3층인지 몰라. 그냥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정말 무섭죠. 자, 그래서 내추럴엔더부터 아유, 나는 본전이에요. 괜찮아요. 마지막 상한가 나왔으니 끝났다. 마지막 상한가 나왔으니 끝났으니까 이런 걸 배워야 되는데 마지막 상 빨리 도망가요 그랬더니 저는 이제 본전이라 괜찮아요. 괜찮아. 몇년 동안 떨어졌을까? 아이고. 본전커녕 지금 얼마 떨어진 거예요? 4만 5천은 본전이라는데. 관리 종목까지 넘어가고, 돈못 버니까 제가 만지지 말라고 그렇게 해도, 4만 5천은 본전이래, 여기서. 참, 여기, 하한가 풀리는 날. 4만 5천. 지금 어떻게 했어요? 4만 5천이 4천 원 됐네. 뭐예요? 10분의 9가 날라갔네. 엄청난 무서운 일이 벌어져. 빨리 도망가랬더니, 뭐라고 그러더라? 저긴, 저는 아직 본전이고, 싸게 샀기 때문에 괜찮대요. 돈한 푼도 못 버는 게 이게 다, 그죠? 누구 작전 세력에 다 넘어간 거지. 죽어요. 빨리 도망가요. 그랬더니 안 도망갔다가 지금은 아마 템플턴이 생각이 날 거려. 아유, 그때 전문가가 얘기할 때 내가 팔 걸. 그때 안 팔았고 돈이 얼마 날라갔냐. 참, 천만 원만 투자했어도 지금 뭐예요? 백만 원도 안 남았어. 천만 원 투자했는데 백만 원도 안 남았어요.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무서운가. 그런데도 산다는 거지요. 그죠? 그런데도 사요. 또 봐요. 삼성물산도 봐봐요. 시초가 떨어지면 죽는다. 도망가라. 한없이 떨어져서 여기까지 들었어요. 절대 삼성물산 만질 생각하지 말라. 제가 끊임없이 방송에서 했죠. 유리원들도 수두룩 얘기했어요. 삼성 별로 좋은 기업 없다. 삼성 별로 좋은 기업 없다. 좋은 직장이다. 좋은 주식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죠? 좋은 주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그죠? 뭐예요? AIBT 이런 거 사가지고 무슨 뭐 떼돈 벌어준다고 그냥 모여다가 50%또 물타기까지 하고서요. 결국 관리 종목 넘었죠. 가치와 실적이 부진한 기업. 자본 잠식으로 관리 종목 떨어지게 되고 수익 내지 못하는 처지가 되기에 일쑤예요. 기회 안 봐요. 재무 분석을 하나도 보지도 않아요. 돈 버는 기업 사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그건 안 보고 뭐만 보죠? 차트만 보는 거죠. 그죠? 그랬다가 그냥 다 부실 종목 사갖고 열몇 종목 들고 오면 전부 부실주요. 셀트리는 아까 얘기했으니까 그죠? 엄청나게 떨어졌죠. 여기서 뭐 100만 원 간다고요? 무슨 100만 원 가요? 자, 그럼 100만 원 가는 종목이 2년 동안 떨어졌으니까 앞으로 그럼 몇십 년 후에 100만 원 갑니다. 아니, 모르죠. 5년 후에 100만 원 갈지. 그건 알수 없죠. 그러나, 이미 여기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힘들 거다. 실적은 부진하게 갈 거다.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라. 여기서 다 팔고 도망가라 그런 거. 그런데 이걸 배울 때까지가 어렵다. 제발, 자, 공부하실 분은 이 시장이 이제 상승장으로 가는
장으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이용해야 됩니다. 이때 기회를 또 놓치면 그죠? 좋은 종목을 보는 눈이 없다 보니까 좋은 종목을 사는 종목을 몰라요. 아이고, 어제 이제 슬슬 또 발동이 걸리던데 뭔가가 하나 더 종목 보여드릴까? 아이고, 자, 드디어 60일을 돌파하고 나가 간다, 간다. 야, 멋있다. 전문가님, 나 어떻게, 아, 이런 종목 사라 그러면 안 사고 맨날 쓸데없는 바이오 종목 사가지고 고점에서 사갖고 들고 들어와요. 이거 절대로 아마 가다가 이게 조정만 들어오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괜찮다고 그래도 조정만 들어오면 그냥 걱정이 돼가지고. 그죠? 괜찮다고 그래도 그냥. 그러고 그냥 돈 못 버는 그냥 바이오 종목 가서. 오늘도 간다 바이오 바이오 노래하다가 그냥 완전히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돈은 그냥 다 까먹고 수두룩하게. 왜? 얼마나 좋은지 보세요. 이런 거 사서 가만히 돈을 너무 잘 본다. 제가 돈을 잘 보는지 못 보는지 진짜로 보여줄게요. 돈을 잘 보니까 이렇게 나가잖아요. 에? 오늘도 또 2.64% 올랐으니까 이제 15% 먹, 뭐요? 11% 어제였으니까 15% 먹었겠네? 참. 올라가는 종목 함부로 자르지 마라. 달리는 말을 올라타라는 얘기가 바로 이런 건데. 돈을 얼마나 잘 보는지 보시죠. 왜 이런 종목은 안 사고 자꾸만 바이오에 목숨을 거냐고. 기술 수출도 못하는 바이오 임상에 가서 돈 다 깨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예? 돈을 잘 벌잖아요, 봐요. 24억 8억 벌던 거 102억에다 18억, 이번에 128억. 실적이 점점 개선되고 가고 있다. 작년에 193억인데 올해 146억이에요. 근데 올해 325억이 예상이에요. 틀릴지 맞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번에 파업을 안 하잖아. 현대차가 파업을 안 한다는 것은 이 기업들의 수익을 더 좋게 만들 수밖에 없는 펀더멘털을 만들어줬으니까 템플턴이 강력하게 매수해라. 매수해라. 좋은 일 벌어진다. 샀다. 또 내려왔다. 또 사라. 그랬더니 빵빵빵 나니까 그때서야 오, 전문가님 기가 막히게 맞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가서 여러분이 투자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러면 오늘 또 시작.